1라운드 FA컵 선수들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창단됐을 당시에는 16강 최고 성적을 거두다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2023 하나원큐 FA컵 1라운드 경기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에 여주 FC 왼쪽 하얀색 유니폼에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임채문이 넣어줍니다. 헤더로 밀어내는 여주 FC 한 번에 길게 뽑아줬어요. 뒷공간 침투 들어갑니다. 자 정충근 넘어졌는데요. 반칙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반대로 이동희 선수를 중심으로 플레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주 FC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아크정면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여주 FC가 이 어필도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파리 신체부 자 지금 뒷공간 파고 들었어요. 페널티 박스 쪽에서 걷어냅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손에 접촉은 있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김태훈 뒤쪽으로 밀어줬어요. 헤더 가운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슈팅 골! 전반 17분 먼저 포문을 여는 포천시민 축구단 스코어 1대0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김영욱이 반대편으로 연결 먼저 자리를 잡았었던 이현왕 선수입니다. 오늘 이현왕과 이 김유찬 선수의 맞대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내주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오른발 슈팅 넘어갑니다. 야, 살짝 높았었던 김태경의 오른발 김영욱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 로빙 패스 연결됩니다. 오른발 태클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인준현이 오른발 높게 헤더 윗금을 맞습니다. 이동희 선수나 조우리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고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저 센스 있게 흘려줬어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앞선에서 헤더로 잘라내는 김태훈 주장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가담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전진 패스 연결됐어요. 정준구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우측 공간 낮게 크로스 이번에도 김태은 자 패스 플레이는 짜임새 있게 이어지고 있어요. 오른쪽까지 다시 한번 열어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아 김태은 몇 개 막나요. 방금 전처럼 이 정충근 선수나 11번 달고 있는 한창구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줄 때 선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정충근의 공간 열렸습니다. 오른발 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정충근 선수가 이번에 직접 몰고 가면서 과감하게 오른 그러나 거리가 좀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면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 패스 플레이 연결이 됐어요. 뒷공간 오른발 슈팅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벼락같은 추가골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포천시민 축구단 두 골을 앞서갑니다. 한번 나가볼 수 있고 이대로 수유권을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가 시간에 극장 결승골을 얻어내면서 2대1 1라운드 경기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 한창구 선수는 이제 빠져나갔고요. 그런 선수들은 아직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상진 꺾어줍니다. 이번에도 김태훈 왼쪽에 강형민 오른쪽에 김유찬 선수가 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땅볼 크로스 연결이 됐어요. 다시 한번 왼발 꺾어줍니다. 호! 팔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 시즌에 좀 드라마틱한 이런 자이언트 킬링이 또 짜릿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왼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떱니다. 끌어졌어요. 수유권 가져오는 여주 FC 오른쪽 파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넘어졌어요.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치 직접 슈팅도 노려볼 수는 있는 각도 왼발로 감아줍니다. 퍼칭 먼쪽 포스를 보면서 돌려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드볼 그리고 많은 득점 기록하는 여주 FC 스코어 2대1
여주 FC가 이 홈구장 여주 종합운동장의 팬들도 이 만회 득점과 함께 또 응원의 신바람을 내고 있고요. 반칙간이었습니다. 조한 좁은 공간. 자 이대 패스 뚫어냈어요. 조한. 아! 김태희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전반전 이대영은 이 후반전을 위한 발팔이었습니다. 조우리 흔들고 들어갑니다. 조우리 가운데 사이 패스 연결됐어요. 이상진 박찬조 이상진입니다. 경기 동점 시즌에 K4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했었는데 이후 2021 시즌 12위, 2022 시즌 16위 어려운 시즌을 보냈었던 네, 여주 FC였고요. 유효 슈팅까지 자신감이 붙은 여주 FC입니다. 사실 뭐 기록상의 준비 어떤 자 일단 이장면 김영욱이 받아놨어요. 패스 연결이 됩니다. 좁은 공간 조한 오른발 슈팅 굴절 높게 떴습니다.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조한 자 툭 찍어서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황신영 접어놓고 황신영 오른발 슈팅 각도를 잘 좁혀놔서 꺼내 세컨볼 김태인 선수 품 안에 공이 있습니다.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자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들어가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헤더 공 아직도 떠 있습니다. 발로 파는데 그대로 갑니다. 황신영 김영욱 왼쪽 넓은 공간 임채문 또 한 번 올려줍니다. 먼쪽 포스트 헤더 걷어내는 펜스 시절에는 2007년부터 19년까지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2012년, 2013년, 2014, 2016, 2017까지 우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이상진 왼발 크로스 이래준 자 뒤에 떨어졌어요. 박사 쪽에서 오른발 경기 역전 3대2 펠레스코어를 완성하는 여주 FC. 이제 앞서 나가는 쪽은 여주 FC입니다. 이동희의 역전골. 3대 2 스코어를 만든 여주 FC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툭 찍어서 이상진 또 한번 달려나갑니다. 이상진 통과했습니다. 넘어졌는데 반칙간입니다. 결국에 이 쓰리백의 수비수들을 이래준 선수가 앞쪽에서 강하게 좀 잡아줬던 것이 측면 공간에 대한 측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점골까지 나왔습니다. 조한 자 꺾어줬습니다. 파울 아니에요. 오른발 슈팅 골 스코어 다시 동점 3대3 균형을 맞추는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직전 장면에서 이래준 좋은 트래핑 오 머리에 맞지 않았어요. 이동희 왼쪽에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쇄도하는 동료를 받고요. 앞쪽으로 떨궈놓고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가자고 왔었던 이태형 적지 않게 나오고 있네요. 갑니다. 찍어 차줍니다. 헤더 역시나 이래준 선수 쪽에 머리를 노려봤는데요. 박스 안쪽 공 살아있는데 걷어내는 수비 김성현 이동건 세 명의 수비가 든든하게 백스리를 구성을 합니다. 조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경기 그대로 진행. 이래준 공격 숫자 맞습니다. 왼쪽 접어두고 그 장면 걷어냅니다. 김태은 오른쪽으로 엄승민 김영욱 황신영 직접 왼발 높게 뜹니다. 오른쪽 뺏어냈어요. 태클 공 살려냈습니다. 센스 있는 태클 보여줬던 김동건 앞으로 길게 처리 떨궈줬고요. 이태형 김태경
왼쪽에 동료 있습니다. 조안을 앞에 두고 왼쪽 선택. 서서히 들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왼발 골! 결국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주FC 유청인이 만들어냅니다. 유청인 스코어 4-3. 이렇게 되면 4-3. 이 길고 길었던 혈전의 마침표를 이제는 유청인이 찍고자 합니다. 후반 전에만 네 골을 기록한 여주FC 찍어 차줍니다. 박사 쪽에서 헤더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됩니다. 2023 하나원큐어 페이컵 1라운드. 아, 후반전에만 네 골을 몰아붙인 여주FC 전반전에 끌려갔던 2-0의 리드를 자, 두 선수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동희 선수와 김영욱 선수인가요? 유청희 선수로 보이는데, 자, 일단 여주FC에서는 유청인, 그리고 인준엽 선수로 보이는데요. 포천시민 축구단의 인준엽. 감정적인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또 벌어졌던 일인데, 자, 인준엽과 유청인. 일단 포천시민 축구단의 선수들이 인준혁 선수를 좀 말리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시즌에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또 다음 이어지는 2024 시즌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포천시민 축구단은 다음 주에 열리는 K3 개막전에 이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반면 여주FC 지난 K4 리그 1라운드에서부터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년 동안 1라운드에 그쳤었던 FA컵 처음으로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번 시즌 여주FC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팬들 앞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줍니다.